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주에 뵙고 또 뵙네요. 네, 저하고 같이 또, 서울 수고, 또 수고를 해주실 우리 유 이사님입니다. 유봉환 이사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 코로나도 입 동안 지나갑니다. 꿋꿋이 버티시고 건강 꼭 유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뵌 것 같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시죠? 네, 저번 주에 영상 보내드린 거 잘 보셨는지요? 네. 여튼 무엇이든 건강을 지키려면 웃음이 첫째, 둘째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하면 그냥 가만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막 움직이면서 박수 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더 도모를 한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남양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 AA+ 무한케어 노인복지센터 그분들의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신청곡으로 오늘 3부 노래는 건강을 싣고 지금 7회째지만 무한케어에서 신청을 받은 거 이제 3부를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곡으로 꿈꾸는 백마강 꿈꾸는 백마강은 이무한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 심양음악단의 유봉환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꿈꾸는 백마강.
님과 함께 또 이 마두령 보게 듣기를 다 같이 거닐어 보니까 좋죠? 네. 지금 한낮이라 햇볕이 상당히 따가워요. 가을 볕이 따가워요. 복식도 무르익고 풍성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다음 신청곡. 갈대 순정 신청해주신 백무아님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마이크를 사용 못해도 수정해줘라. 병에다 꽂아서 흔들흔들 하시면서 노래 불러주시고요. 갈대의 순정, 그리고 엽전 열단양, 이무한님의 신청곡 두 곡을 우리 가수 윤성우님. 얼굴 많이 익숙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어르신들 많이 뵙고 싶죠? 거의 무한케에 가서 하루빨리 어르신들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갈대의 순정 가겠습니다. 백무아님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노래 몇 곡 들으시니까 목청이 좀 트이시나요? 네. 다음 이부아님의 신청곡 역정 열정령 가겠습니다. 갈대의 진정과 역전명 단양 두 곡 불러주신 가수 윤성훈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별 노래 신청하신 김부한님 이별 노래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은 또 영탁이 노래로 미스터 트롯의 영탁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별과 막걸리 한 잔은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이별,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성큼번이 부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별, 김무아님 준비해 주세요. 패티김의 이별 가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비경의 가을 분위기하고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막걸리 한 잔. 우리 영탁이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동환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참가하실 건데 막걸리 한 잔 우리 센터장님 어쩌다 마주친 그 노래 듣고 싶은데 언제 한번 우리 쪽에 놀러 오셔서 한번 불러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태우정 가주시면서 또 이렇게 아유 이게 뭐예요? 네, 장구입니다. 네, 장구를 언제부터 이렇게 치셨대요? 노래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장구는 작년 1월 중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제가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진 이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우정 선생님,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내년쯤은 찾아뵐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내년에 태우정 가수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우정 가수님께서 사치기 사치기 신청해 주신 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노래를 다 하신데 또 제가 가서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사치기 사치기 우리 장구랑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더덩실 춤춰주세요.
가슴 울고 사랑하고 그는 이름 제가 부탁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멀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거니까 괜찮죠? 네. 다음 곡은 우리 사랑의 재개발 신청해 주신 우 선생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사랑의 재개발. 네, 사랑의 재개발 가도 되겠습니다. 네. 네, 우 선생님 준비하시고 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량 아리랑 김무한님의 신청곡입니다. 미량 아리랑 신나게 우리 추석 때 아리랑 많이 부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미량 아리랑 가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김무한님. 목포의 눈물 가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쓸레꽃 준비해 주신 우리 김부환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렇게 한국이 지금 7회째 맡고 있습니다. 노래는 건강은 싫고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좀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곡 찔레꽃 하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건강을 싣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